자, 치오. 오늘 가볼 곳입니다. 2층이네. 랍스터 모든 사시미 있고, 뭐 회들 있고, 네. 아, 뭐 단새우 이런 것도 있고. 시작은 산뜻하게 랍스터 모든 사시미, 네. 요거에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안주를 주문을 했고요. 일단은 기본 찻, 콩, 그리고 곤약하고 메추리알. 예, 기본 찬으로 나왔는데 여기다 일단 한잔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도 하나 시켰고. 자, 그럼 사랑하는 사장님들, 아마 새해 첫 영상일 거예요. 2024년 새해 첫 영상인데, 여러분들 다들 올해 하시는 것 좀 잘 되시고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저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들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자. 기본 차례 먼저 한잔 줘줘야지. 아? 근데 혹시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물어보시기를, 이 콜라도 혹시 이거 사서 사라지는 마술이 가능하냐 여쭤보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 콜라 당연히 되죠. 콜라 사사. 나? 우와. 어우, 랍스터 회랑. 오. 어우, 랍스터 머리 봐. 자, 안주가 나왔습니다. 오우, 랍스터가 아직 살아있어요. 대박. 자, 야, 일단 뭐 좀 신선한 랍스터 회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자자. 나. 야, 댕글댕글 이거 잘 씹다가 안에 은은한 단맛이 쫙 마무리되는 게, 아, 이제 랍스터 이 맛이, 아, 아, 너무 좋다. 아, 하나 더 먹자. 아, 사사. 아우. 새우 회와는 또 다른 또 맛이 나요. 아,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굴. 굴 하나 먹읍시다. 사사. 아, 이 계절 굴이야 뭐. 아우,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 이번에는 소주에 또 찐 전복이 있으니까 뭐 찐 전복 따라 먹읍시다. 자자. 자, 여기서도 또 단새우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자자.
단새우는 그냥 자, 단맛 나서 단새우래요. 아, 진짜. 그 진짜로 씹으면 단맛이 좀 참 잘 나요, 많이. 맛있게. 자, 이번에 연어. 좋아서. 이 연어는 조금 기름짐이 좀 덜하네. 나는 담백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어는. 아, 그리고 좀 기름기 많이 올라오죠. 방어 같은데. 이것도 한 점. 한 점. 방어 나올 때 기름짐이 좀 좋네. 방어, 연어, 그리고 참다랑어. 홈막으로라죠. 요 종류의 약간 좀 기름짐은 생선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여러분 술이랑 곁들이면 확실히 요 기름짐은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거는 돔 같은데. 자. 돔. 쏴서. 나 유비끼라고 하나요? 이게 가에 살짝 이제 토추로 불만 살짝 좀 익힌 거. 이게 이 껍질 있는 쪽 좀 쫀득한 식감이 좀 되게 좋아요. 아, 불로 살짝 긁는다고 해서 절대 뭐 익힌 생선의 맛이 나진 않아요. 쫀득함만 딱 진짜 극대화되게, 껍질의 쫀득함만 극대화되게 살짝만 예. 그을린 건데 아 진짜 맛이 울릉합니다. 자, 참치도 한 점. 참치는 뭐 이제 뭐 좀 평타. 예. 어 근데 또 제가 또 한치 더 맛있는 참치를 먹고 와서 그런지. 아 랍스터. 오우 두 점. 자 랍스터 두 점. 오우. 어이, 좋아서. 다음. 사실 오늘 이 회 중에는 랍스터가 가장 넘버원인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히네. 자, 도미도 있고. 야, 일단은 아직 좀 좋은 회가 좀 남았으니까 소주, 맥주 하나씩 더 이제 추가를 시킬 건데, 야, 지금 그 국물 향이 되게 또 칼칼한 국물 향이 되게 또 맛있게 나거든요. 그것도 하나 시켜볼까요? 네. 지금 향이 이게 나가사키 해물라베 요거 아닌가 싶어요. 요거도 국물에 또 같이 한 잔 또 해봅시다. 아. 나가사키 짬뽕 라베인데 하얀 국물일 줄 알았더니 빨간 국물이에요. 얼큰한 맛으로 시켜서 그런지. 먹대봐라. 국물에 한 잔, 사사. 이게 맛있는 좀 익숙한 짬뽕 국물의 느낌. 아, 그 뒤에 또 칼칼함이 또 뒤에 또 은은하게 딱 오네.
배터리가 얼마 없다. 이 짬뽕탕은 맛이 좋습니다. 근데 요게 살짝 그 나가사키 짬뽕탕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우리가 좀 맛있게 먹는 그 중국집 짬뽕? 요 느낌의 좀 맛이 좀 강해요. 그 하얀 국물의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좀 나가사키 짬뽕탕을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좀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자. 그래도 오늘의 베스트는 요거 랍스터 회. 아, 좋아서. 오. 자. 오징어. 봐봐.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막 좀 과도하게 소주 막 이렇게 좀 가득 따라가지고 마시는 거하고 뭐 소주 원샷 하는 거하고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영상에 안 담으려고 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맛으로는 소맥 정도 해가지고 딱 먹는 이런 거로만 좀 담고 포금을 하지 않는 기분 좋게 딱 한잔할 수 있는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 앞으로 좀 담을 예정이거든요. 올해부터는 또 저랑 함께 건강한 또 술자리들 건강한 음주 문화 한번 많이 한번 좀 퍼뜨려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자자. 아우. 자, 방어야. 아우. 아유, 또 여기 사장님 또 서비스를 주셨어요. 와. 여기 또 야키토리도 또 팔고 있는데, 이야,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이, 자자. 염통. 자자. 가자. 야키토리 날개. 맛있다. 야, 맛있네. 소금도 간도 잘 돼 있고. 다음.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